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집에서 초장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밥먹고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뭐 어떻게 건강은 좀 어떠세요? 예,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제 눈이 안 좋아지고 또 왜 그러냐면 80이 넘으니까 확실히 달라지거든. 한 해 한 해가 다르고 봄 다르고 옛날 어른들이 온열 배치 하루가 무섭다고 봄 다르고 가을 다리고 완전히 정신 상태가 달라지고 몸도 달라지고 그래. 그 젊을 때 많이 하시고. 오늘 뭐 하실 거예요? 네. 오늘은 멍게 비빔밥을 한번 해볼게요. 요 칼이 안 들면 다 갈아놨거든 요거. 오이랑 썼어. 이게 멍게 콘데 옛날에는 한 마리에 이 코가 달려 있어서. 네. 다 했는데 요즘 전부 다 분해를 다 해서 다 장만해 가파라. 이거 떼고 이빨로 가면 여기 또 알이 있어. 살이 나와요. 네. 그거 옛날에는 그거 먹으려고 이 코를 떼. 이거를 이빨로 가 떼면 나와. 아. 이래 먹어. 이게 코거든. 옛날에 많이 먹었지 멍게. 그리고 수영하러 가면 미드덕, 멍기, 물에 잠포해가 들어가고 멍기 이런 거 붙어 있었거든 바위에 옛날에는. 그러면 그 잠포해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거 다 해서 먹고 썰물 때 나면 큰 바위 이런 것들 튀기면 거기서 해삼이 살아있어. 그럼 주워가지고 그냥 먹지. 이 다 장만해서 파니까 뭐 손질할 게 없어요. 깨끗하게 다.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 손대는 걸 싫어하니까 우리는 다 손을 가지고 까서 이래가 먹고 했지만 너무 많이 씻고 맛이 없어요. 한두 번 손을 가지고 살락살락 다 다듬어져 있으니까 뭐 손댈 길도 없고 한두 번 찬물에 씻어서 물 빼가지고 이걸 다져야 돼. 너무 곱게 다져도 씹을 게 없잖아. 아, 요 정도 되게끔. 예, 요 정도 돼. 고루고루 섞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한 3일 냉장고에 숙성시켜놨다가 먹으면 더 좋습니다. 그럼 안 상해요? 안 상합니다. 괜찮아요? 네, 안 상해. 전에는 이걸 그냥 맛있는 초장에가 밥하고 그냥 비벼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야채를 넣으면 더 좋잖아요. 이래서 상추와 집에 있는 냉장고 야채를 다 꺼내가지고 해먹으면 맛있어요. 멍게 비빔밥 한다 하고 집에는 다 초장이 있거든. 이 집 먹을 만큼 되네. 한 번 더 해야 안 될까? 마늘 다진 거 하고 고추를 다져서 하면 맛이 기가 차게 맛있어요. 젊은 사람들 선호하니까 청양고추 이거 다지가 너무 맛있습니다. 부뚜막에 내 마지막 기억은 중학교 2학년 때 단지 그 넣어가지고 시라고. 아, 그 노래를 불렀어요? 응. 불 한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맛이 안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. 요즘 초장 먹고 시장에도 다 팔대. 파는 초장 그런 거 해도 돼. 맛있게 하려면 또 집에서. 집에서 초장 맛있게 만들어가지고. 그래 밥 얹고 비비면 돼. 야채 여러 가지 넣고 됐어 봐.
야채 집에 냉장고 있는 거다 꺼내가 오이도 썰어 넣고 예. 포기품 그거 가져왔어요. 그 대구 장아찌. 아 남은 거 그렇게 담아서 또. 냉장고. 냉장고 들어간. 다시 할까? 아니 아니. 내일 먹을 수도 있잖아. 나중에 갈 때 가져가야 돼. 가지고 왔어. 맨날 가져가라고 가고 나고 이자 빼고 뭔가 가는 게 더 많아.